네, 정우택 의원입니다.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? 자리를 같이 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, 그리고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? 그런데 안녕치 못하시죠? 왜 안녕치 못하냐? 나라가 엉망이 돼갖고 우리가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? 나라가 엉망이다 보니까 저기 여의도 국회에 도적대가 나타났어요. 도적대가 생겼어요. 얼마 전에 500조가 넘는 초슈퍼 예산을 예산 날치기로 예산 갖고 또 세금 도둑이 나타났어요. 여러분 알고 계시죠? 그저께는 저 도적대들이 또 모여갖고 앉아서 모의를 했는데 주판을 튀겼어. 무슨 주판알이냐?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 도둑질 하려고 주판을 튀겼어요. 그게 바로 뭐 석패율제라나 이중등록제라나 이상한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도둑질 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또 며칠 전에는 또 모여갖고 또 무슨 모의를 했냐, 이 도둑들이. 무슨 모의를 했냐면 호남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않으려고 충청도 의석 뺏어다가 호남 의석 그대로 유지하려고 선거 일전 평균 3년 전 인구 기준으로 인구 획정을 하겠다고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. 여러분 지금 호남이 충청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석이 더 많습니다. 이제 세종시가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가 분구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역구가 분구되려고 하는데 요거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 광주 전남 전북에서 줄어들어야 할 이 세 석을 소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? 김종필 총재가 작년에 작고하셔서 지금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만 김종필 총재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? 아니 충청도가 요새도 합법이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우리 충청권에서 절대 호남에다가 의석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민주당과 그 토족이 누구라는 거는 이미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그 기생정당들 그 사람들이 도둑들 아니겠습니까? 민주당과 기생정당들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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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이런 도둑대들한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회 수장이 있어요. 아, 이 수장이라는 사람은 이 도둑대들하고 야합을 해서 예산안도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제 선거법 또 패스트트랙이 되어온 법안 이거 그냥 또 한번 날치기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강행을 하려고 하는 여의도 저쪽에 앉아있는 수장 누군지 아시죠? 근데 그 사람도 문씨예요 문씨. 네, 누군지 아시죠? 네. 여러분 그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아들을 갖다가 지역구 물려주려고 그런다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언론에 다 나온 거 보셨죠? 아들한테 세습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. 자 여러분 국회의장 문희상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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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적대들이 예산 날치기하고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또 무슨 재미를 보려고 하냐? 국회의원 의석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. 이제 예산 날치기 하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. 이게 뭐냐? 요번에 또 의석 밖으로 싸움하면서 나눠먹게 하려는 것은 우리 국회를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알고
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이제 연동제 비례제는 이제 꼼수와 이상한 걸로 주물럭거려갖고 편법으로 이제 완전히 누더기 괴물이 돼버렸어요. 이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연동제 이걸 갖고 소위 협잡과 소위 야바위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강력히 그것을 반대하고 막아내겠습니다, 여러분. 연동 비례제 즉각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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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고 5분만 하랬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. 많이 하면 우리 대표 하셔야 돼요. 자 여러분, 네, 저기는 도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코에 악취가 막오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도 썩은 비리의 냄새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? 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종합 비리 세트 정부입니다. 울산시장 그래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명수사에 유재수라는 사람 수사하려고 하니까 감찰 중단시켜 우리들병원 부정대출시키는 이 3대 권력 게이트 그 진원지가 어딘지 아시죠? 그 진원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원지가 어디입니까, 여러분? 진원지가 어디라고요? 여러분, 청와대의 소위 국가안보실한데 여러분, 국가안보 흔들리게 하는 국가안보실, 경제망친 경제수석실, 그 다음에 술 취해서 민간인 폭행한 경호실, 그 다음에 지금 유재수 무마한다고 의혹에 들썩있는 민정수석실, 인사 개판으로 한 인사수석실,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한테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는 전문수석, 이 엉망진창 이 청와대 여러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자유한국당과 애국시민 여러분이 들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이제 끝날게요. 이제 이거 할 말은 많은데 이제 끝나겠습니다. 좀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. 여러분, 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설계한 사람이 김수현 실장이라는 사람이래요. 언론에서 보니까 김수현 실장의 재산이 이 정부 들어서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, 아파트 값이. 자기네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 아파트는 다 올려놓고 이제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집값 올려놓고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안기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세금 폭탄 맞으시겠습니까? 이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시겠습니까? 경제 망쳐놓고 뻔뻔한 정부, 국민한테 세금 안기는 정부,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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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. 우리 다 함께 자유민주 지켜내자 세 번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민주 지켜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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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